그때 이제 보람이 있죠. 아,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드리면 맛있다고 드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죠. 그때가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즐겁잖아요. 이게 무슨 정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한테 대접한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 이제 손님이 와서 한 번 드시고 가신 분이 다시 또 오셔서 맛있다고 하실 때 그때 진짜 보람을 느끼죠. 한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신 어르신은 없습니다. 주부 9단 정도만 되겠습니까? 살림의 달인들인 만큼 카페 안은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시기도 하련만 집보다 더 열심히 쓸고 닦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깨끗해야 손님들이 봐도 아유 어르신들이 한다고 좋은 줄 알았더니 되게 깔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깔끔해요. 깔끔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렇게. 이번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려나 봅니다. 이 거품까지 제대로 내는 걸 보니 아까 실패한 카푸치노인가요? 그런데 커피 한 잔에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집중되니 트렌드에도 민감한 그녀들, 이 틈날 때마다 라떼 아트도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허나 마음과는 다르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딴 거 뭐 빼고 만들고 하는 거 다 하는데 장식하는 게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워요. 결국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지만 마음만 인류 바리스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사가 그러하듯 이 커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건데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하트가 샘솟고 예쁜 나뭇잎이 그려지겠지요. 일단 건강하면 좋겠고 카페 바람이라면은 카페가 지금은 좀 일부 스님들이 많이 오셔요. 이제는 이제 많이 선전이라고 할까 PR이 돼가지고 일부 스님도 오시고 하니까 뭐 많이 오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죠. 건강한 삶 살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그날까지 오늘 하다 내일 그만둘지라도 최선을 다한 게 우선이겠죠. 일단 이제 그래도 한 2, 3년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적다면 적고 이제 또 많다면 많은데 얼마 정도의 뭐 건강이 허락이 되는지, 건강이 좀 허락되면은 조금 더 지속되게 일을 하고 싶어요. 노년 행복의 열쇠는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8분 어르신들에게 웃음꽃을 활짝 피게 해주는 황혼의 바리스타. 그 즐거운 도전기가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니 요즘 이 커피가 대중화가 되면서요. 이 테이크아웃 커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라떼를 예전에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려워요. 이렇게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커피를 우리 또 어르신들이 멋지게 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이 어르신들 평균 연령대가요. 67세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막내 어머니께서 63살이시래요. 우리 젊은이들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셔서요. 멋진 라떼 아트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사회 경험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침묵을 도모하는 모습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구수한 커피 인생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요.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죠. 네. 네, 저에게도 힘이 솟고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럴 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 기력이 쇠약해진 여름철에 딱 맞는 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요. 네. 유진 씨 벌써 지쳐보여요. 네, 감기 걸렸어요. 네. 요 몸을 조금만 좀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날씨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맛있는 거 아닐까요?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여름 보양식의 무렵인데요. 이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육해공 여름 보양식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맛도 새로운 것을 찾는 요즘, 미리미리 잘 챙겨 먹는 보양식만큼 든든한 게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육개공 입맛대로 골라먹는 즐거움이 있는 건강 맛.